해보라고? 그렇구나. 나 이속 놀란 생각. 바로 내려야죠. 여러분, 저 오늘 갱스터 룩. 갱갱갱 갱스터. 갱갱. Let's gang gang. 아, 더워. 새로 신어서 그런지. 파란파? 응. 왜 까졌다. 이거 길들여줘야겠다. 길들여. 물들여. 합당파. 더운가 봐. 안 웃어지네. 아, 너무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스타랑 맥주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물을 아무도 따라 먹지 않네. 커플 빈잔 스튜. 이거는 매운 새우 크림 파스타 하나 시켜봤어요. 그리고 맥주는 별세. 피자는 페퍼로니 피자 시켰습니다. 땡큐. 이거였으면 웃겼겠다. 사실 나 주려는 거 아니었고 자기 필려고 했는데 내가 아이. 접시 대고 땡큐. 합격. 겁나 뜨거울 것 같은데. 음식이 아주 뜨거워서 맛있다. 렌치 소스 듬뿍 찍어서. 그냥 맥주 있길래 내가 시켰거든요. 어사출도에 왔습니다. 어사출도라 하면 무조건 동네에 있는 횟집 스프. 요런 감지 알죠 여러분. 욕심을 곁들인 두 점. 마늘 매는 해가지고요 여러분. 느끼한 거 먹고 여러분 담백하게 회를 먹으면은 살이 하나도 안 쪄요. 아유 씨. 와 진짜 느끼하네. 아 개매워. 제일 큰 거 먹었다고. 코끝인 줄 알고. 아니 이 청양고추 어머니 무슨 복사하려고 사는 거 누구한테? 잘못 주신 거 아니야? 너무 깊은 거야. 팥 앙금을 샀습니다. 제가 팥 빙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초콜릿 원이었을 때 그 해피 행복감 아시죠? 코코넛. 오늘 점심 먹을 쌀국수 냉동. 빨리 녹아라 이 자식아. 먹고 싶어 이 자식아. 아, 한 시간 있다 먹고 싶은데 한 시간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아 배고픈다. 속삭이던 친구가 이렇게 무상하게 자란 걸 보면서 진짜 인생이랑 똑같구나. 뭔가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하다가 잘 풀리는 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얘가 요즘 살짝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 녹았다네 녹았다네 국물이 녹았다네. 제가 쿠팡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고기 폭탄 마이 하노이 냉동 쌀국수? 숙주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넣어가지고 양을 뚫려. 면이 양 엄청나. 그래서 숙주로 양을 뚫리자 세트.
국물이 살짝 짭짜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살짝 타요. 이름이 뭐였냐면 고기 폭탄 쌀국수였거든요. 솔직히 고기가 뭐 폭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작은 미사일 정도? 제가 어제 마침 소맥을 한 잔 먹었거든요. 딱이죠 뭐. 아 소금 대충 넣으면 잘 풀어지더라고요. 이거 숨죽으면 진짜 얼마 안 됐어. 언니 그 가능해요? 할 정도로 넣으면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모든 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벌써 숨죽은 거 보이세요? 아니 얼마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이 미데이데이. 여러분 저는 지금 깔끔하게 샤워를 개운하게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씻으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또 삶의 질을 요즘 팍팍 올려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얼라이브 랩의 오투 스칼프 앰플. 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수리에 쫙 하고 짜서 비빕니다. 에?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두피에 사용하는 앰플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제품을 진짜 삶의 질 상승템으로 추천 대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품들 중에 뭐 헤어팩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앰플들 중에 샴푸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좀 몇 분 있다가 씻어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이렇게 저처럼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피 쪽에 쫙 하고 짜주기가 되게 좋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비벼주거든요. 저는 여러분 워낙 제가 모발이 진짜 가늘어요. 항상 좀 탈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껴안고 가는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이세요. 두피에 관련된 이런 앰플, 뭐 두피, 뭐 미스트 이런 제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벌써 이거 여러분 제가 두 통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쟁임템까지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같은 라인의 이 샴푸까지 같이 쓰거든요. 뭔가 같이 쓰면 더 시너지가 올라올 것 같아서. 근데 이 샴푸도 제가 벌써 이만큼이나 썼잖아요. 이 용기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샴푸할 때도 이렇게 쭉 짜서 샴푸하면 돼서 이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메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앰플이거든요. 혹시 그 염색이나 파마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두피가 되게 민감하고 가려움증 많이 있으신 분들 있죠. 요런 앰플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진짜 대추천 추천을 하고 싶고 저처럼 좀 모발이 얇거나 저도 좀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겁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똑똑하게 쓰셔서 관리해주시면 되거든요. 내 두피야 건강해져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 제품은 여러분 실리콘 프리 파라벤 프리 굉장히 순하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서 그리고 이미 그 피부 저장 테스트까지 완료한 그런 제품이에요. 순하게 데일리로 그냥 사용 가능하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순하게 저처럼 이렇게 두피를 관리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딜 가냐면 오늘은 바로 용희씨의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to 용희. 딱히 생일날 뭐 당일에 뭐 성대한 파티를 연다거나 막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냥 맛있는 거 때려 먹고 같이 맥주 한잔하고 이러면 또 해피 벌스데이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게 조그만 케이크를 레터링 케이크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찾고 새로운 테를 안경 알을 맞출 거거든요. 약간 여러분 요런 느낌의 되게 빈티지한 복고 스타일의 이런 안경이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시력 검사도 좀 하고 렌즈를 이거 바꿔 끼려고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되고 저는 작업할 때도 쓰려고 알을 한번 바꿔보러 갈 생각입니다. 제가 태국을 온 게 토요일이거든요. 오늘이 여러분 수요일이에요. 토일, 월, 화, 4일 동안 집에서 안 나왔어요. 4일 동안 집에서 한 말자국도 안 나가고 편집만 했어요. 하루 종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진짜. 태국 영상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짜잔! 유행하는 룩이 올드머니 룩이라면서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요. 약간 일자라는 팀장님 느낌 아니에요? 팀장 된 적 없음. 인넨 셔츠라서 더운 셔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었지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은 좀 시원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쪼리 신을 거고요. 오랜만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인데 오랜만에 꺼냈고 가방도 오랜만에 오늘은 백팩 요즘 맨날 백팩 맸는데 백팩 안 메고 오늘은 토트 스타일로에 한번 이렇게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용희씨의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대로 그대로 가져갈 순 없고 이 안에 또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풀러서 한 용희씨의 월스데이 선물로 살로몬 준비했습니다. 마침 집에 좀 깔끔한 막 뭐 그런 교촌치킨 이런 거 안 써있고 뭐 파리바게트 이런 거 아니고 막 본죽봉투 이런 거 아니고 마침 깔끔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쇼핑백이 있어서 네, 여기다가 넣어서 오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맞춘 듯이 이렇게 딱 들어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리수거 예진이가 추천한 안경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뻐 보이는 안경이 많은데. 다른 안경만 보시면 안 보이는 것보다 네. 앞쳐져 보여서 불편한 거예요. 네. 다음은. 저 난시인 네, 거죠. 난시 때문에. 그냥 버티면 잘 수 있는데 성능도가 많이 떨어져. 그냥 어지럽지 않죠.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네. 진짜 바보 같아. 다시 집에 왔어요. 제가 오늘까지 꼭 보내야 되는 기획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안 보낸 거야. 근데 그걸 갑자기 밖에서 안 거야. 제가 오늘 노트북 들고 나갈지 말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러다가 아 오늘 올드머니룩 입어서 안 들고 갈게요 이랬는데 안 들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노트북이 필요한 일이 생기냐. 노트북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노트북 안 샀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민지. 얘는 대전여행에서 사온 하찮은 친구. 이 친구 알고. 아 더워. 아 그래도 백팩 내면 좀 맞겠다. 우산도 들고 짐이 너무 많았어. 올드머니 룩에서 정격 코디 변경 빈티지 룩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따가 쓰자. 지금 땀 때문에 얼굴이 미쳤다. 픽업 완료입니다. 근데 저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우산 버리고 싶어. 아니 운동화가 왜 이렇게 무겁냐? 아씨. 합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잠깐 용희씨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텀이 남거든요. 감동도 채워볼게요. 감동도 좀 있으면
사람이랑 선물이랑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살짝 떨리는 거 알지? 꼬실 꽃 이간의 양갈비 양꼬치. 여러분 진짜 열받아요. 한영이가 케이크를 땅바닥에 철푸덕 떨어뜨렸어요. 아직 그 오픈식도 못했는데. 케이크 봐보자. 너무 떨려. 너무 초참해. 이게 뭐야. 내가 레터링으로 해피 벌스데이 러브유라고 썼다고.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나올 것 같아. 여기 분명 해피 벌스데이 러브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잔해 열받으니까. 생일 축하하든지. 좋았지. 괜찮네. 이거는 양 등심 꽃이고 저거는 양 왕꽃. 양갈비 좀 시켜도 될까? 어, 시켜 시켜. 왕이야 일단 먹고. 그냥 먹을게.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 고추 간장. 진짜 양꼬치인데 크기가 이렇잖아. 언니 그 아, 맛있긴 하다 진짜. 생일이니까 봐줄게. 봐줄 거? 진짜? 생일인데 어떡해. 아이. 계속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나 인성 놀란 생겨. 사전에 미리 예약해서 맞춘 거고 학교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든 과정들이었고 오늘 날씨도 안 좋았고 선물도 무거웠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된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알겠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하고 개나게 노트북 있고 문면을 시켰는데 너무 육수가 물고 물고 그래서 지금 좀 살짝 어때요? 영롱이요? 오, 디테일 보았어요. 여기가 진짜 예쁘지 않아? 아, 여기. 저희랑 몰라. 이번 구멍 색깔 다른 게 보이지? 어. 마음에 들어 하네요. 아, 괜찮아? 응. 이뻐. 안 돼. 뭐야? 작년 내 생일에도 제한테 선물한 거 기억나? 뭐야? 오빠 너 왜 나한테 왜 선물 줘? 오빠 생일인데? 저 괜찮은 남자다. 케이크 용서 돼? 개용서. 저거 버려 그냥. 내 생일에는 사실 반응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생일일 뿐이지. 내 생일을 위해서 지혜가 날 신경 써주는 게 좋고 내 생일날 지혜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 나는 내 생일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크게 막 그거에 동요하지도 않는 감정이 막 아까 살로몬 걔 동요했는데 아 너 그 동요했지. 내 생일을 내가 기쁘게 하려면은 내가 기쁠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내가 지혜 선물을 사주는 걸 좋아하니까 지혜가 좋아하면 나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 내 생일날 지혜한테 선물 사주는 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이미 데이데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짜란 이게 뭐냐 여러분. 아이고 얼굴이 좀 말이 아닌데 죄송해요. 아침에 급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딥브로우라는 그 제가 정말 목걸이 좋아하는 요즘 제일 빠진 브랜드인데
그때 제가 팝업스토어를 놀러 갔는데 그날 뭐 어떻게 하다가 사장님이랑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티키타카 좀 나누고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라이브 방송 MC 제안을 주신 거야. 그래서 오마이갓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왔다. 기회가 왔다면 뭐야? 여러분 잡아야지. 잡아야지. 해야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식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제가 그 유튜버 믹스맨션 혜진 언니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 감사한 기회를 또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끌어올려, 긍정 끌어올려 해주고. 그럼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여러분. 우와, 우와, 씨. 고데기를 한 의미가 없냐. 이 정도로 전단지 정도로 가지가 걸어주고 자 격선지를 향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낼 거야. 가보자고. 아 진짜 미치겠네. 가보자고. 가보자고. 혜진 언니네 스튜디오를 왔습니다. 사실 오늘 첫 방문이라 뭔가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업무 공감. 제가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언니가 또 센스있게 또 커피를. 저희 동네가 좀 멀리 가야지 비싼 커피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비싼 커피 안 좋아해요. 저는 테이크아웃 커피는 비싼 커피 안 먹어요. 여기가 기름이에요. 우와 무드 완전 달라. 어머 여기는 완전 너무 아쉬워요. 근데 너무 여기는 또 코지한 그런 느낌이고 저기랑 분위기가 완전 상반된다. 오늘 조금 날씨가 아쉽긴 하지만 여기 진짜 아 여기 언니가 자주 찍는 그곳 아닌가요? 그 여러분 저도 집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와서 저도 패션 영상 이런 거 찍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아 키치 키치 베이베. 어머 우와 또 너무 예뻐 언니. 언니 여기는 근데 많이 못 보던 느낌이야. 그런가 봐. 네? 심지어 저를 재울 작정이신가요? 와 진짜 여긴 또 다르다. 저 뒤에 가시면은 네. 어, 제 방이요? 오늘부터 제 방 생겼어요 여러분 성수동에. 어 근데 굉장히 퀸 베드인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 원룸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이어서 한 두 번 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하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예 딱 켜놓고 리허설 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여러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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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제발 삼각대 있잖아 언니. 어디 있는데 진짜. 아니 이 언니 삼각대 분명 좋은 거 있거든요. 근데 맨날 이런 식이야. 내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리스 로마 신화 기둥에다가 라이브 제품으로 우리 재밌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아,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놓치지 마시라. 땡겨 땡겨 바로 땡겨. 뭘 땡겨 이 언니 진짜. 투명 인조 수정 레드 마사네 담수 진주 로즈 쿼츠. 이렇게 중간에 여기 혜택 언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아, 키워드 스타일로 말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 혜택 언급은 제가 이거를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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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 유튜버 혜진 지혜입니다. 네. 정식 출시일이 언제냐 문의가 쇄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 아니 처음 맞냐고. 아유 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진에 비하면 이제 아니 몰라 언니 또 이게
여보, 라이브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카메라를 담당하실 분은 저 예술씨예요. 예술씨가 몸이 안 좋은데도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파이팅 합시다구. 저분은 정준님이시라고. 대표님이세요? 분주하세요 지금. 방바닥에 비닐 깔고 앉아계세요. 잘할 수 있어. 뭐가 최고라고? 지혜 사랑하면 믹스맨 전하고 딥으로 하면 파이팅. 지혜 사랑 믹스맨 전 딥으로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잖아요 재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샤인 어스켓 같은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 취향 차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 이번에 저도 진짜 제가 갑자기 이런 당황스러웠어. 분주하세요. 1인 2역이야. 그니까. 미스터님 사장님. 네, 오세요. 나는 수고 많아. 저희는 약간 회식 느낌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맥주는 약이다. 오약. 저한테 따라주세요. 아 따라드려요? 예. 아 어떻게 따라드려요? 그냥 따라주세요.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원샷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나가서 샤워하고 팩하는 시간 12시 35분입니다 이데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감사했고 또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또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분들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내일도? 내일에 해가 뜨잖아. 내일 일 안 하면 누가 일하니? 소처럼 이래라, 케미처럼 이래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 풍만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랑이었습니다. 데이데이데이. 오.